시바이누는 최근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이더리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산형 거래소인 시바 수합을 포함하는 생태계로 잘 알려진 시바이누는 현재 광범위한 투자자의 관심까지 끌고 있는데요. 낮은 진입 가격과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강세 가격 예측에서 모금된 상당한 자금은 그 잠재력을 더 강조하고 있죠. 현재 시바이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일일 거래량이 37% 이상 늘어난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는 투자자들 사이의 긍정적인 심리가 회복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표에 따르면 지난주 가격은 하락한 상태이지만 월간 차트에서는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시바이의 현재 입장은 중립적이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바이 눈은 단기간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바이 눈은 약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점진적인 가격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지표도, 하향 추세를 보이며 구매 의사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선물 미결제 약정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코인의 단기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 신뢰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를 크게 반영하는 상황인데 밈코인에 대한 실제 수요에 의해 뒷받침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둘러싼 약세 정서에 대한 추가 증거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나옵니다. 시바이누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현재까지 45% 이상 감소하여 6,2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신규 포지션을 개설하지 않은 채 포지션을 종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흔히 개인 투자자가 털리고, 고래 매수가 들어오는 우리가 잘 겪어오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개미는 털리고, 결국 세력이 먹는 상황은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바이노 팀에서는 레이어2 확장을 위한 솔루션인 시바스왑 온 시바리움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바이노 생태계 플랫폼인 이 시바리움에서 시바스왑이 또 출시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급속한 확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건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시바리움의 시바스왑을 통해 사용자가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할 수 있게 된 점인 건데 이런 통합으로 인해 시바리움에서 처리되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시바이누는 가치가 매우 변동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동시에 큰 손실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죠.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추측과 투자자들의 감정 그리고 외부 이벤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NFT 시장과의 연계나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지속 말씀드렸죠. 실제로 지금 시바이누의 시보시스 가격이 0.2이더, 즉 평균 70만 원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시보시스의 값어치는 40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은 고작 3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장한 건데요. 무슨 이런 그림하나에 400억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더리움의 NFT 시장에서는 가장 낮은 값어치, 약 1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토큰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더리움의 ETF 시작점이 되었죠. 시바이너도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주들이 엄청난 대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바인드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에 1조를 벌었다는 기사는 아주 유명하죠. 심슨 코인이 일주일 만에 6만 퍼센트의 상승, 페페 코인이 500만 퍼센트 상승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밈 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밈 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토큰들은 실제 기사에서 다루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건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보시소 스 같은 대체불가 토큰은 오히려 더 안전한 가상 자산에 속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를 침묵하고 정말 극소수의 이용자 그리고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대체 불가 토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토큰들이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게이 대체 불가 토큰인 건데 무형이 아닌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수많은 토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중에서 어떤 것은 코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비트토큰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페페, 플로키 같은 이런 코인들은 토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과 토큰이라는 말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지난해 시장 테마의 중심이었던 아발란체나, 첼링크, 폴카다, 솔라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알트 코인들의 대상승은 코인을 조금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 테마의 중심에는 RWA, 즉, 시물자산 토큰으로 바꾸는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장 지난해에 5천만원도 못 넘길 것 같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1억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방향성을 몰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으며 다시 상승세에 힘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죠? 뭘 투자해야 되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지금 이 상황에 잘못 들어가면 더 떨어질까 두렵고 지금 내가 올라타는 자리가 고점이 아닌가? 걱정돼서 앞으로 이더리움 ETF 왔으니까 이더리움이라도 살까 봤더니 500만원이 넘게 올라가 있죠 이러면 초보분들은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진정하세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2억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2억. 두 배가 조금 넘죠? 하지만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도 안될 겁니다. 그렇죠? 예전 불장에 수백 수천 배 수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터넷에만 존재할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수백 배 이상 돈 복사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이제 시작인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 대선 앞으로 다가오는 알트코인 ETF까지 임박한 것으로 이 조정 후의 불장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잡아야 하는 건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주력으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지 그동안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시즌에 맞춰서 지금 봐야 될게 바로 ERC20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ERC20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못했던 또는 이더리움 상승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슬슬 움직일 차례라는 거죠. 작년 수많은 백만 장자를 여러 만들어 뒀던 토큰들 역시 이 ERC20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ERC20이 뭔지 이 ERC20에 대한 연관된 이 토큰들 중 여러분들이 단돈 천원, 오천원, 만원어치만 사놔도 수천배 이상의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여러분들 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단기간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ERC20.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핵심 위주로 간단히 이게 뭔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코인들 먼저 목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 놨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RC20. 이더리움 ETF가 시작되는 현 시점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십 배가 아닌 수천 수만 배를 노릴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 테마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정 코인 관련 ETF는 단한 번이기 때문에 이 테마 또한 단한 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돈 5천 원, 5천 원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근데 그런 코인이 있으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예전부터 제가 100번, 1000번 설명드려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0.1%도 안 됐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 사람만 벌게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신 ERC20. 고유한 기능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더리움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플랫폼 서비스와도 유사한데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DApp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90% 이상은 ERC20. 즉, 이더리움에 맞춰 발행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제안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 되는 건데, ERC20은 이 특정 제안에 할당된 번호로 토큰을 생성하거나 발행 또는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수많은 토큰들 중 수억 배 이상 올라간 토큰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초기 투자를 불러일으켰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이누나 플로키,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큰 표준의 잠재적 이점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손을 한번 들어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듯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도 어려운 말로 느껴지는 단어들이 보이실 것 같아 보이니까 지루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기능이나 관련 기술적 부분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부분은 수익, 즉 돈인 건데. 그래서 이 ERC20인지 뭔지가 앞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야, 많은 거야. 내 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ETF로 인해 최근 ERC 관련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뭐 30배, 50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토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 투자가 눈에 들어올까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어떤 거겠어요? 투자 같이 그거 믿고 하나 따지면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별로 또못 보고 또 다쯤 한번 잘못 잡으면 물리기 일수인 이런 코인판에서 새롭들 장난에 안 놀아나고 그냥 순전히 소액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수 있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겠죠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수많은 대형 코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너도 나도 어떤 대형 암호화폐들도 지금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토크나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멀티체인으로 바꾸고 메인넷을 확보해서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크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300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고 비트코인도 900원에서 8천만 원까지 가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시작되는 지금 이런 0.0005 이더 약 30원도 안 되는 이런 토큰이 7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생긴다면 정말 수백, 수천 아니요 수백만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토큰 하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하루에도 몇천 퍼센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 하나에 400억에 거래될 정도로 시장은 이제 실물이 존재하는 토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 약 30원도 하지 않는 이런 토큰이 앞으로 단기간 수천, 수만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인, 즉 이런 토큰이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부자가 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정보를 현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코인명을 알려드리면 업자들이 코인명 영상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수만배 이상의 대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인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일주일 안에 15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명을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010-8215-4981이 번호로 유료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5 82래로에 4981위 번호로 부자 라고 보내신 다음 시청중인 영상 하단에 댓글로 부자 문자 완료. 여기에 문자 발송하신 번호 맨뒤네자리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올려주셔야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자 보내신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한 다음 개별적으로 링크가 있는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코인명이 담긴 비공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개별 링크인데요. 해당 영상은 이미 촬영을 끝내고 비공개 상태로 올라가져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공유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신 다음 답글을 통해서 받은 개별 링크로만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있는 번호 0 1 5 8 2 1 5 4 9 8 1이 번호로 부자 라고 보내신 뒤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의 댓글로 부자 문자 완료 여기에 보내신 번호 뒤에 네자리까지 짧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며 실 시간 체크 후에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